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구원의 우물 중에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장막절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오늘 서서 마지막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때가 어떻게 일어날까 약간 이런 식의 그동안의 입장이고 이렇게 서 있는 포인트였다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서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지는 것들을 다 다시 조명해 보면서 와 이건 지금 이때를 향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중에 로마서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이제 나중에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때의 놀라운 비밀이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비밀의 계시들을 로마서에 풀어내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비밀이었던 것이 우리 눈앞에 딱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열방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고 그 계획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전략,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전략 여덟 가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의 가두기, 지난주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략. 그리고 오늘은 유업을 훔치고 유업의 중요성을 잃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 여기에 초점해서 앞으로 이제 더 가겠죠. 땅의 것을 훔치려는 것.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이요. 시작.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잡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나오너라. 이렇게.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너라. 원래는 안 잡혀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오너라 하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잡혀 있어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영적인 포로로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스가랴 9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 소망은 갇힌 것 안에 갖는 소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내실 거라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 그래서 이제 다시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씀 때문에 갇혀있다, 또 잡혀있다, 도대체 성경에 이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쭉 훑어보니까 머릿속으로 훑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 우린 굉장히 자유로운데
죄로 말미암아 살짝 갇혔다가 주님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요. 그게 아니었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뭐냐면 태어났는데 노예요. 태어났는데 노예 상태로 태어났고 그 삶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런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노예인지도 모르고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갇혀있다라는 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그래서 그 갇힌 것 안에서 노예로 살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갇힌 것 안에 그냥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 하나님은 갇힌 것 잡혀있는 것에서 다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내 자손은 4대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면서 예언으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70명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었죠. 야곱에 의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에 의해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는 자기 생전에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고 바로 왕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잡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아 모세 이렇게 곧장 가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냔 말이에요. 이게 벌써 600년이 60년이 아니고 600년이에요. 4대 400년을 애굽에 있었는데. 태어났는데 자기 출생지가 애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너희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었다. 이게 전설처럼 들려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옛날 얘기야. 그래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가지 거기를?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그들을 끌어낸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배경이 이거잖아요. 우리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이 다 있고 나서 구약의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해되세요? 예. 다윗 시대에는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있었을까요? 다윗 시대. 이게 시대적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예. 다윗 시대에는 일단 선지서는 별로 없었겠죠. 뭐 그때 막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왕 통일 왕국 시대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갈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분열 왕국 이후로 북 이스라엘과 이러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이 뒤에 있는 선지서는 아예 없었어요. 그 주로 모세오경이 기본이었겠죠. 그들이 늘 얘기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나라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바벨론에 유수,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약속하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럼 이거를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성경 읽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이 9장 2절 봅시다. 시작. 또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거기에 말씀해 오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막 70년 꼽으면서 이제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었고 그냥 잊고 살아. 노예로 이제 70년째 들어가니까 여러분 70년 전 기억나세요? 태어나 계신 분도 안 계시죠? 70년 전에 몇 년이었죠, 그러면 그게? 지금이 19년이니까, 70년 전이면, 네? 69년? 맞나요? 59년? 수에 약하지? 49년? 아. 49년 기억하세요? 1949년. 우리가 6.25가 몇 년이죠? 50년. 그럼 49년이면 48년에 45년에 해방되고 막 해방되고 좋아하는 거 잠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세우면서 3년 동안 뭐 난리치고 이러면서 이제 정부 수립되고 그리고 좀 있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북한에서 저기 뭐야 전기 끊고 압록강에서 오는 유일한 전기 끊고 그 당시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발전소는 압록강 수력발전소 유일했고요. 거기서 전기 딱 끊어버리니까 남한은 완전히 전기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라가 만약에 망하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 그거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 계실까요?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 바벨론으로 돌아가리라 난 진짜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만 명, 2만 명,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안 돌아간 유대인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 왔는데 영적인 포로에 잡혀 있어서 아이고 돌아가면 뭐하냐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있고 돌아가면 생고생인데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으려면 보장인데 차라리 여기에 털을 닦았으니 여기서 그냥 잘 살자. 이게 더 많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을 한 거고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상황적 필요가 있어요? 그는 총리이고 지금 바벨에서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높은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있는데 이 구직을 위해서 기도하겠냐고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깨달아도 어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를 위해서 왜 기도해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의 자녀들 아니 예루살렘이 어떤지 아예 그림이 없어요. 기억이 아예 없어요. 왜요? 이곳 바벨론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들 보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다. 그 말을 믿고 가겠냐고요. 이게 거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아비와 친척을 포기하고 떠나서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니겠냐고. 별로 같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뭘 얘기했을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되세요? 그런 얘기하면, 아유, 옛날에 그랬었겠지. 오늘날은 안 그래. 라고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그랬겠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요. 좀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의 사건이에요. 지금. 레위기 46장 16절에 시작. 그가 많은 우리의 고토, 옛고의 땅, 흑토자에서 옛날의 땅, 그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잠깐 했던 부분, 앞부분에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홀로코스트 사건에 비교하면 딱 맞는 얘기를 했죠. 네. 600만 명이 죽어요. 나라가 없어서 그렇게 죽어도 어디다가 국제재판 뭐 신청할 수도 없고 어디다 항변할 데도 없고 항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정부도 없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의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1948년 우리나라랑 같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죠. 하루아침에. 그러면 다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갔을까요? 지금 전 세계인이 유대인이 다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번에 어디 또 자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8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0만 명인데, 그거의 숫자만큼이나 미국에. 그리고 뉴욕 밑에 그 브루클린 지역이랑 거니 200만 명 넘게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겠냐고요. 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가겠냐고요. 원수의 계략은 우리가 왜 안 가느냐, 이거 뭐냐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과 관련된 유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돌아갈 이유가 없죠. 어디가 살기에 내가 편한가, 나 기준으로 생각하지 돌아가겠냐고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에 관심 없이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사는, 이게 영적인 잡힘, 영적인 포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일까요? 강남일까요? 강남에서 마지막 때나 뭐 이런 고난 뭐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지금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 땅값 떨어지면 어떡해? 땅값 떨어지는 게 무서울까 봐, 아파트값 떨어지는 게 무서울까 봐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 강남이래. 분당에 있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분당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아, 목사님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맨날 저기 구역 모임에서 아파트 시세 얘기하고 그거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것만 하고 있다고 이랬더니, 아,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도 기도도 해요. 막 이러면서. 그는 뭐, 나름대로. 제가 뭐, 이찬수 목사님 부목사 처음부터 같이 개척한 그 후배를 통해서 얘기 계속 한번 진짜 리얼하게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 안 된대요. 그 부목사가 지금 여기 인천에 위임 왔는데 한성희 목사랑 고향 친구예요. 아주 잘 알아요. 한성희 목사는 아시나요? 여러분 쌀 사고 호박 사고 고구마 사고 하는 신목교회 거기가 고향이에요. 지난번에 알코올 중독
동네 아저씨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아버지예요. 아들은 목사인데 아버지 전도하길 포기했어요. 알코올이었나. 그런데 한세 목사 계속 가갖고 전도해갖고. 그 친구 얘기 그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거의 부목사로 10년인가 넘게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됐네요. 가갖고 막 이렇게 모이면 얘기 주제가 우리 강아지가 아파갖고 병원 갔는데 주사 마취가 안 되고 입원 시키고 이래갖고 15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또 강아지 키우시면 또 이게 인권이 아니고 뭐건 이게 뭐 개권인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막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진짜 하나님 마지막 때의 하나님 이게 들어가겠냐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러신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는 뭐 갈급한 게 없어요. 갈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사단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게 된 것이 영적인 포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에게 대해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내 부르심 이것만 알 뿐만 아니라 눈이 밝혀져서 영적인 포로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자랐고 노예로 태어나서 그 포로 생활에만 익숙해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업의 영광에 하나님의 유업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해왔고 그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일에 결국은 뭐가 관심이 있어요? 땅과 관련된 땅. 우리의 유업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지. 제가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꾸 제 안에 워밍업이 돼요. 우리가 자꾸 구원하고 구속사 하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로 죽어서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게 코스처럼 돼 있어요. 뭐가 빠져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요. 이 땅에서 삶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계속 얘기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니라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은 이 땅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나가서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면서 4대 만에 다시 언약의 땅으로 다시 와라.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다시 고토로 와야 된다. 70년 만에. 그리고 나라가 없으니 19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을 하루아침에 만들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죠. 누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시냐. 지금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은 지금 누구의 유업이에요? 장자 이스라엘의 유업인 거죠. 이스라엘 잘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그걸 대신하자.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토끼 같은 이 땅에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들은 지금 그 땅이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는 일, 즉, 옛 이스라엘이 그 땅에 회복되어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유대인을 버렸느냐? 그 얘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절, 12절. 이게 제가 수요일 때 설명도 하고 많이 했던 부분이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들이 넘어지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실족하여 이제 유대인 다 제껴. 교회가 대체했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대체 신학자 얘기처럼. 아니겠죠? 예. 네.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열방까지 가야 될 첫 번째 시작점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진 걸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열방까지 못 가고 자기네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넘어진 거죠. 넘어진 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 열방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가 제대로 못하니까 얘를 잠깐 넘어뜨리고 이게 계속 퍼져가게 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주죽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 넘어졌고 실족하고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얘네가 넘어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누굴까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져 있는 애들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애들이라니까 좀 죄송한데 넘어져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해서 이 충만함과 풍성함을 열방까지 다 전달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이분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넘어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해요. 그래서 여기가 충만해졌어요. 그럼 이제 됐다. 얘네들 심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 이 충만함보다 지금 처음에 했던 이 첫 번째 장자들에게 그 충만함은 어떻게 어느 정도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께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고토로 돌아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시작.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만 해도 제가 이게 처음 통계 얘기할 때부터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수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수가 비슷해요. 2만 2만 3만 3만 이렇게 가요. 그 숫자 얘기할 때는 좀 비슷해요. 지금 거기에 지금 3만 명, 4만 명 넘어가고요. 이제는 총리가 이스라엘 누구죠? 네타나우 총리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전 이스라엘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게 계속 세뇌시키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 게다가 유대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2000년의 역사에서 초대교회 때 말고는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진짜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2만 명, 3만 명을 해도 어우 한 교회 숫자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때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는 거꾸로 이 첫째 장자의 충만한 수가 이르도록 거꾸로 와서 도와줘요. 어느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를 잊었어요. 잃어버렸어요. 늘 그게 마음의 짐인 거죠. 그런데 둘째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첫째를 찾아갔고 그 상처난 첫째를 마음에 가슴에 품고 와서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우리의 눈앞에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정부 수립한 지 71년째 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독립하는 그 시점에 우리도 정신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사인이었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막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려고 한 것이고 아예 유대인을 아예 씨를 말리자 그래갖고 홀로코스트로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매 이 그 신약의 이 역사는 계속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이, 그 대안이 우리는 이제 뭐 친 이스라엘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잘 믿냐?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세클라 유대인이 70% 80% 하나님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70% 80%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해서 나에게 뭔가 도움이 이런 차원의 얘기도 아니고 마지막 때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누가 전달해 주려고 그랬을 때, 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너같이 이상한 얘기하면 이게.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조금씩 깨닫게 된 거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특히 마지막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게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도움을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개발되어진 벤처 산업을 통해서 개발되어진 수많은 물 부족이라든지 컴퓨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거꾸로 이쪽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싸움을 공화당, 민주당, 미국에 있는 그 싸움이 아니고 지금은 프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한 정치하는 한 명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왜요? 공화당이던 그건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공화당도 안 밀어줘요. 공화당도, 왜냐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다그 돈이 그쪽에서 나오고 그쪽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트럼프는 그쪽 돈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회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빌립보 지역 자체가 터키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이제 그 가운데도 유대인이 있겠지만 이미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유대인들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 다 하늘에 있는 나의 소속. 근데 지금 실제는 어디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데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이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유혹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늘에 있는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하면 진짜 바벨론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바벨론에 자리 잡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다가 그 바벨론 세계에서 조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돌아갈 이유? 지금 미국에 그 유대인들이 굳이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 돌아갈 이유가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땅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도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유혹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열방을 그래서 누구에게 주길 원했어요? 너희들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주리라. 여러분 별로 열방 받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열방을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탄도 지금 누가 나타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전에 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 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일어나게 자꾸 막았는데 하루아침에 툭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하나님은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유업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된다. 그 나라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품고 하나님 보호자 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의 생각을 이원론으로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라. 그래, 니네들 빨리 잘 믿다가 니네들 어차피 내가 놓쳐가지고 그냥 교회에 못 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교회는 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오지 마. 세상으로 나오지 말고 이 땅으로 나오지 말고 내 교회 안에서 니네끼리 잘 자라. 그래,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열방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우리가 다 거기에 우리는 잘 살게 놔둔데 우리 너무 괜찮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살자. 이러고만 있으면 원수의 계략에 또 묶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깨어난 거야. 깨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땅, 저 나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웬 이상한 괴물들이 짓거라고 그랬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달은 자요. 가서 그것을 꿰뚫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펼쳐가는 자들이. 이거 하는 거가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론도요, 빨리 천국 가는 개념으로 교회가 시작되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국 가는 방주를 자꾸 더 크게 짓자, 크게 짓자. 방주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타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가게 해요. 그게 목적 자체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네.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제가.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특공대,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가서 듣고, 하나님이, 가서 듣고 자꾸 거기다가, 여기다 천막 세 개를 지읍시다. 벌써 지은 사람이 있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려가자 이럴 때, 알았으면 내리고 내려가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라고 교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 16,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들로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둘로 자기 안에,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원유맨. 이 얘기는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교회 가야겠다 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라면 여러분 뭐가 먼저 오세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부터 연문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게 강도고 도둑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신약에 성막 얘기가 기본적인 게 안 나와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에게 썼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본으로 썼기 때문에 신약이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절차를 다 알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미 모형을 통해서 다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나 이러면 딱 느낌이 다 다르게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방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이나 유대인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걸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는, 그래서 유대인이 우리보다 낫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도 새 사람 되고요. 우리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함께 나아가요. 함께. 여태까지 세계의 역사 중에서 함께 나간 적이 없어요. 유대인 따로 나갔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넘어지니까 이방인이 나갔다가 야 니네들 일어나지 마. 우리가 나갈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함께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함께 나갈 때 뭐가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게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냥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정도였지. 그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예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교회가 바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개념이 이게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언약받은 언약 백성으로, 제가 이게 언약 얘기가 다시 되면서요, 구원을 얘기하면 자꾸 천국 얘기가 나오고요, 언약을 얘기하면 이 땅 얘기가 나와요. 땅, 이 나라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뭔지가 더 많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이 땅에 실현하고 풀어내는 작업을 교회가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뭐가 생각나세요? 속사람을 새롭게. 속사람은 어떻게 자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냥 서구적 신학에 서 있는 교회론을 교회론의 범주를 확 깨버려요. 우리도 지금 약간 여러분 느낌이 그런 거예요. 네. 바벨론에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고토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니까 생뚱맞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였어요? 하나님 바벨론에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더 넓은 집으로 더 잘 살고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높은 직장 가까이세요. 그런데 일단 고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기반이 싹 없어지는 건데 그걸 왜 기도해야 돼? 약간 이런 거였단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이걸 최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걸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 지역에 갈대아로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눈에 보이는 신들이 신들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그걸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죠. 어디 가냐? 그런데 몰라? 이런 거. 좋은데 가난한 땅 안 되고 그 어딘데? 몰라요. 너 미쳤구나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신, 눈에 보여지는 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전제가 뭘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대에 보면서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의 계략은 뭘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큼직큼직하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이걸 따라가. 이거를 섬겨. 이렇게 가. 그러면 너희가 엄청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이번에 기도재단에 기도하면서 약간 이번에 두 번, 작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청년들이 건축에 대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건축 양식이 제대로 된 건 거의 다 우상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제일 쉬운 게 삼성 홈플러스잖아요. 그 피라미드 꼭 항상 만들어 놓는 거. 시대를 대표할 건물들은 지금 롯데타워는 뭐죠? 100 몇 층짜리. 약간 뭐죠? 그 형태가 프리메이슨의 그 무슨 탑이라 하죠? 예? 오벨리스크. 예.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꼭 시화 방조제를 건너갈 때면 가운데 휴게소 들리셔서 예. 거기에 오벨리스크 조그맣게 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시화 방조대를 그걸 건설한 자금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쪽에서 온 거죠. 송도도 그렇고요. 그런 사인들을 건축에 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제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렇구나. 아브라함이래. 뭐죠? 다윗이 시온성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을 디자인하는 것을 왜 못할까? 제가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두 달인가 석 달을 미국을 그냥 차에다 온 가족을 함께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몬타주를 갔다는 거예요. 뭐죠? 몰몬교의 본산지가 있는. 그래서 그 몰몬경을 만든 그 누구죠? 제임스. 그 사람의 일대기를 가서 봤대요. 자기는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2단, 3단 할지 모르지만 그 주는요. 그 사람들이 몰몬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 전체를 아예 장악을 했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되면 진짜 아무 가게도 안 열고 온전히 그 몰몬교 사람들이 다 한 주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그 몰몬교의 교리에 따라서 한 주가 움직여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되나요? 상상은 안 되나요? 상상은 괜찮지만 실제는 안 되나요? 여러분 가평 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편 쪽에 산 한 8분 능선에 궁전 같은 거 서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가평 가시다가 누구 거죠? 통일기업
본산지 별장이라는 거 아시나요? 산 밑에가 아니고 산 8분웅선 위쪽에다가 엄청난 건물이 떡 써 있어요. 산고 거의 꼭대기 바로 밑에. 그래서 아예 가평 일대를 그 부산 가시면 부산 그 밑에 저기 뭐 있죠? 부산 말고 그 언덕 위에서 그다음에 기장 좀 가기 전에 그 앞에 가면 섬이 있어요. 그 섬은 무슨 섬이죠? 예, 전도관, 박태선. 거기서 섬 하나를 아예 사서 그 섬 전체를 번거지로 산 거죠. 무슨 생각 드세요? 사단은요, 자기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들 해요. 사탄이 지금 어떡하냐면, 죄송한데, 뉴 자이언이 아니고, 뉴 바벨론을, 여기, 저기, 근원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유, 저것들 뭐, 하늘의 소망도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유혹을 묶여있고, 놓쳐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 지금 이것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잔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1000년 왕국이잖아요. 1000년 동안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주님이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새롭게 함으로. 이건 또 한참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이맘없이면 맨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이 눈빛이 저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자,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소속, 우리 소속은 다 저기 있는 사람들. 와서 지금 이 표현이 그런데 교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쭉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의 뜻이 이거라고 탁탁탁 나누는 그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킹덤 한 세 사람으로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든지 이걸 못하게 할 겁니다. 마지막 때 계속 무너뜨릴 거예요. 지금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딱 페이스북 잠깐 봤는데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중국이 성경을 다시 쓰게 했다고요. 1계명을 없애기로 했던 거예요.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을 삭제하는 성경을 만들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와 이걸 어째 이거보다 하나님께 심판받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제 용을 쓰는구나. 이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 말씀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진짜 벌레가 잡아먹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걸 건드릴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하는 일을 우리 마지막 때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